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장주희 아나운서께서는 네. 요즘 무슨 책? 요즘에는 사명에 관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리를 끝내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부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네. 걸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적어도 그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맡겨서 보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또 콜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사실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명받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역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찾아주신 분 역시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시고요. 미전도 지역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미선교센터의 황용현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70이 넘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마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세요. 혹시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뭐 이렇게 보톡스. 수술하거나 뭐 보톡스. 그런 거 전혀, 전혀. 하나님의 보톡스를 많으셨네요. 그런 거 같아요. 주님의 은혜죠. 정말 환해 네. 보이시고요. 네. 아. 지금도 해외 선교지에서 막 귀국하신 것이라고. 예, 네. 라오스에서 네. 금방 도착했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오셨나요? 예, 있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느끼신 점은 어떤? 네, 라오스는 저희들이 1년에 4번을 가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라오스에 17개의 주가 있는데 네. 그 주에서 뽑아온 3명씩 지도자들을 네. 각 주에 2명씩 모아서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는 우리나라 북한처럼 네. 복음을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최고 지도자, 우리 같으면 북한의 그리스도 연맹 같이, 거기에 대표와 이제 저와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셔서, 저는 그쪽의 허가를 받고, 네, 아예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만 1년에 4번 가신다 그러면은 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뭐 반년 이상은 그냥 한국에 계실 날이 별로 없으시겠죠? 예, 예. 이제 한 주는 한국에 있고 한 주는 네. 해외에 있고 거의 절반 이상 네, 절반 정도. 그러면 해외에서 하시는 사역이 구체적으로는 주로 조금 이제 더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도자들 양육, 예, 양육하는. 신학교와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신학교들이 있어서 네. 이제 거기와 또 그 나라마다 있는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 섬기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조금씩 차차 뭐 내용을 말씀 나누시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참 해외 그만큼 다니시고 또 가서 사역하시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세요? 어려움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요 근래 와서는 이제 한국 선교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그 이제 그 분량도 이제 크기도 이제 네, 상대적으로 크니까요. 한국 선교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또 칭찬도 있는데 네, 네. 그 중에 지금 가장 어렵다 하면
우리가 이제 물질과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드렸지만, 그 열매가, 그 기대만큼 없다 하는. 붓기는 많이 붓는데, 그렇죠. 이게 나오는 게. 그런 부분에서의 안타까움이 있죠. 지금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제 선교기관인 아미 설립자신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미는 안디옥 미션스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그 약자인데요. 미국의 무슨 조금 보수적인 그 아미 단체하고 연관이 네.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네.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조직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한국의 그 외국인 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조로 저를 한국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그 센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네. 이제 주 목적은 뭐 요새 많이 쓰는 그 미전도 족속, 네. 네.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모토로 해서 그 사역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선교 예. 사역지가 어디? 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한 25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본부가 그러면 여기 한국으로 되어 있고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러는데 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든 판인데 신학을 전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가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조금. 예. 네.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네. 제가 예.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이 외국으로 내보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려면 몇 가지 관문을 이제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 하나가 뭐냐면 대학 4년을 나와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에서 치는 시험이 있어요. 유학시험. 그게 뭐냐면 네. 국사시험, 영어시험, 상식시험 이 세 시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고시공부가 됐어요. 네.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이제 시험을 치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야지만 유학생으로서의 외교부에 패스포트를 내는 그 자격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조건이 미국 대학 입학원서를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입학원서를 받으려면 그 당시만 해도 토플 시험 봐야 되고. 그렇죠. 그 지금 40년, 한 50년 전인데도 토플 시험이 됐어요. 토플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가니까 GR이라고 했지. 네, 대학원 네, 입학시험. 그렇죠. 이거 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입학원서 가거든요. 네. I-20 폼이라고. 네, 네. 그거 이제 다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여권을 신청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여권이 나오고 이러면 아주 파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 가서 이제 갈 때만 해도 한국에서 200불을 넣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동경에 들려서 한 100불을 쓰고 바바리 코트를 그렇게 입고 싶어서 그걸 하나 샀어요. 100불 들고 제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미국 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다 고생했죠. 네, 고생해서 뭐 공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그 노동자 역할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30년, 40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의 노동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나의 모습이. 네, 내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동자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제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가끔 인도나 이제 파키스탄이나 또는 제3세계 아시아 나라의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데 가는 길에 한국에 잠깐 들리고 그러는데, 그게 1996년인가 돼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노동자들만 상대로 하시는 목회자들이 좀 계셨어요. 네. 네. 네, 그 당시에요. 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목회자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국에 방문 왔다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나라별로 한 5, 6 나라 되는데 한 12명이 있는데 저희들 실력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목사님은 외국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이 사람들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들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만났어요. 네. 그게 1996년 말쯤 되는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식당에 이제 외국인들이 왔는데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이렇게 까만 사람들이 와 있는데 딱 보니까 옛날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장소 하나 제공해 줄 테니까 이분들 직장 다 그만두게 하고 풀로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날 보고 헌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6개월 제가 휴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분들과 그냥 집중적으로 한 6개월을 이제 같이 시간 보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아미신학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돈 따르지 말고 명예 따르지 말고 유명세 따르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물질로서는 예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혼자 전수하는. 네. 어떻게 보면 뭐 구약의 선지자, 제자 삼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멘토나 뭐 비슷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뭐 곧 어려움은 있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언어는 주님이 영어를 쓰지 않으면 이분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해서 아주 단단히 하나님이 시켜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 목사님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요. 제자 훈련에 비법이라고는 전혀 없죠.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지혜 주시고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그런 본래 제 백그라운드는 MBA 출신에다가 그쪽 그 철저하게 조직을 강조하는 계획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학은 경영이 아니니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때. 특별히 신학생들에게 목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어떤 내용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신학생들만이 아니고 저에게도 이제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저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제 자신에게도 그것을 적용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계명, 이 수직 계명, 십계명에 처음 나오는 수직 계명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세속화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 목회자는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길 때는 싹은 목자가 된다. 그러니까 돈 따르지 말고 명예 따르지 말고 유명세 따르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강조하고 또 저희 그 학교의 목적도 이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리 문답 맨 처음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예.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렇지 하는 거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맞아요. 구체적인 네. 삶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신다. 네. 그거죠. 네. 선교지가도 마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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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름답습니다. 핵심을 잃어버린 신학교 얘기 참 많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나름대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학에 관계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게 이 신학교가 초점이 이게 잘못돼 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항상 느껴왔었어요. 네. 신학생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양육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사님께 도전을 준 사람들이나 혹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런 사람들 있죠. 예. 네, 뭐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도 받았지만 이 사고 방식이 세속화된 사람들 예.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실패했구나. 네, 네. 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하죠. 정말 그런 제자 만나면 굉장히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 그런 제자도. 머리는 든 것 많은데요. 가슴은 썩어버렸고.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 몇 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출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나요? 170명 정도 졸업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4년제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제니까 4년을 데리고서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을 포기시키고 완전히 이제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4년을 데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졸업한 사람이 약 한 170명, 한 30개 나라 사람들이 됐습니다. 네. 해외 선교센터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해외에도 저희들이 한 25개 나라에 그 지도자 훈련하는 그러한 모든 그 조직들이 돼 있어요. 주로 이제 지도자들에게 저희들이 통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직접 이렇게 4년 훈련시킨 사람들이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거기에 책임자로 리더로 사역하는 일들이 더 많겠습니다. 네, 있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신학교 교수나 또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또 교회 개척자들 이런 분들 특히 요 근래 와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거는 제 욕심은 졸업을 하면 100% 다 자기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데 한 20-30%는 안 가요. 그래서 처음엔 거기에 대해서 참 내가 섭섭했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안 가고 여기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계획이 이 형제들을 통해서 자기 교민들을 목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자기네 교민들. 그것도 의미가 그래서 있네요. 제가 생각을 딱 바꿔봤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한인교회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제 생각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30%는 여기에서 당신들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에 올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코리안 드림 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잘 살라고 왔는데 돈 버는 거 다 포기시켜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무장시켜놨는데
그 4년 동안 그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이 비용을 본인들이 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됐죠. 저희들이 이제 되는데 뭐 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 신실한 평신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소식을 듣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찾아오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쌀도 또 보내고 헌금도 하시고 저는 이 나라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는 동창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전혀 연결이 없거든요. 네. 외국인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게끔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런 까마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는 그렇다고 쳐도요. 이분들이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경제적인 이분들이 그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가족들이 먼저 핍박을 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뭐냐면 너희들 한국에 가면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보내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죠.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걸 다 이기게끔 해주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과정을 다 겪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제 신학교 마치면 이제 사역지로 갈 텐데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그럴 때에 그들이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척 지원이라든지 선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시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방법이지만 저는 물질로서는 예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제 선교한 20년의 경험의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가 자라도록 해봐라. 그래서 이제 있어도 안 줘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해봐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잘 쓰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지도 마찬가지. 네팔이니 미얀마니 말레이시아니 이런 모든 나라들은 저희들이 돈을 한 푼 안 돼요. 다 자기네가 스스로가 하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10년 이상을 거기다 이제 정성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본인들도 이제 뭐 거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여기에서 사역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돈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하나요? 안 하죠. 저한테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무서워하죠. 제가 돈 안 주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고 너 언젠가는 목사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신도 때도 별명을 목사님이라는 별명까지 받아가면서 나도 한번 어플라이 해보자 추천서 쓰시러 가셨어요. 일주일 있으니까 통지가 왔어요. 합격했다고, 성공한 제자들 정말 보면 흐뭇한 그런 기억에 남는 졸업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이 12명 만나서 시작한다 그럴 때 이제 한 형제가 몽고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혼도 한 두 번 하고 뭐 그렇게 좋은 백그라운드가 아닌데 신학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와서 하다가 제가 그 형제가 하도 속썩여서 퇴학을 한번 시켰는데 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MDB까지 이제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몽고 목회로는 한국에서 제일 크게 지금은 한국의 유일한 몽고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장으로 있어요. 몽골인들을 위한. 몽고에. 예, 이런 형제도 있고. 또 한 형제는 네팔 형제인데, 소위 그 브라만 출신이 제일 높은 출신인데, 한국에 왔을 때는 힌두 배경이었는데, 주님의 그 복음을 받고는 우리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한 4년 훈련을 받고, 지금은 동대문에서 그 네팔 교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네팔 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200여 명. 와,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네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한 영혼이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생각하니까 그렇죠. 뿌듯하시겠어요. 예, 예.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뭐 제가 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고요, 신학 교수님이시고요, 뭐 신학교 이사님까지도 하셨지만 사실 맨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니셨다고요. 사업도 뭐 엄청나게 잘 하시고 성공한 사업가이셨었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를 조금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원래 한국에서 경영 전공을 하셨나요? 경제학을 하셨나요? 예, 그쪽을 공부했죠. 예. 네. 그리고 유학 가가지고도 그걸 공부하셨죠. 네. 그걸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 저희, 그, 제가 3대째 크리스천 집안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아주 저희들을 훈련을 많이 시켜서 새벽 기도 매일 가져오고, 아침 6시면 다 깨워서 이제 하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탁 봉투에 깨끗한 돈을 집어넣어서 이제 교회 가져가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받아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고, 너 언젠가는 목사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뭐 저희들 때는 신학교 가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을 갔다가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쭉 있으면서, 그냥 평범한 신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사업도 좀 번성하고 기타 이렇게 하다가, 30대 초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해서 조금 평신도로서 열심히 전도도 많이 하고 평신도 때도 별명을 목사님이라는 별명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네. 예, 그렇게 열심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저희 그 직원 중 한 분이 날 보고 이제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러는데, 신학대학원에 토론토에 틴데일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신학대학에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써줄 테니, 그 학교 한번 같이 구경 가자 그랬어요. 자기 이제 어플라이 하는데 네.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서 하나 써주고, 그 입학 사정하는 그 사무실 앞에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 나도 한번 어플라이 해보자. 추천서 쓰시러 가셨다고. 네, 전혀 그 주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요. 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폼을 받아다가 그냥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 토플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네. 백인 학교니까. 근데 나는 이미 토플이 이제 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토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했더니 일주일 있으니까 통지가 왔어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네. 회사를 제가 운영하면서 이 형제는 3개월 있다가 중퇴해버렸어요. 제가 추천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리고는 제가 아예 그냥 그 학교에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교 입학시키려고 네. 들러리셨네. 네. 그 참 신기해요. 가만히 보면. 아니 근데 하여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목사님은 소명에 대한 얘기를 자꾸 돌아갑니다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최대의 부동산 회사를 경영을 하셨었다고요. 네. 그쪽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아. 잘 나가시던 사업가가. 네.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또 추천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제 직원이었어요. 명망, 네. 명망이 네. 좀 있는 분이니까 추천서를 쓰셨는데. 아유, 참.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다닐 때, 제가 처음엔 파트타임으로, 제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네, 사업가로. 예, 네, 사업가니까. 근데 그 학교의 총장이 하루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총장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 사업 성공하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 학교에다 돈 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사로 오. 이제 영입을 한 거예요. 이제 돈을 보고. 예, 또 동양 사람이 학교에 올 때마다 제가 BMW 타고 다고 오고, 이제 캐딜락 타고 오고 막 이러니까 그 신학대학원에 가난한데, 웬 비즈니스맨이 항상 딱 이제 그 옷을 차려입고, 이제 이렇게 동양 사람이 오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그 학생을 하면서 에, 이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이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걸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또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라고,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우리가 또 한기총 같은 거예요. 에, 거기에 제가 카운슬 멤버로 들어가서 아주 그 캐나다 교계와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교분하게 되고, 세계복음주의 협회 사람들과도 교분하게 되고 해서, 제가 갑자기요, 갑자기 비즈니스맨이 갑자기 그냥 세계 기독교계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고 신기했던 거예요. 예. 그럼 우리 한인 교계 쪽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교포 교회 완전 백인 사회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난 15년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이걸 사업하고 신학하고 두 개를 그냥 같이 병행할 수는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놓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놓으셨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반대라는 거죠. 신학하는 걸 반대하고 예. 간단하죠. 그 당시에 이민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 참 고생하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 봉급 많다 적다 가지고 따지고 뭐 이민교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교회에서 이 반주자였거든요. 네. 그런 걸 다 봤으니까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네. 그래서 막 불편했죠. 그래서 제가 몰래 신학 공부했어요. 도둑 공부를 하죠. 네, 도둑 공부했어요. 안 한다 그러고요. 나 신학교 네. 드롭할래. 에, 그리고는 몰래 공부하다가 나중에 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너 왜 그러냐. 내가 네 남편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네. 말했대. 아이들 셋을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네,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네. 한창 반대하실 때 사모님이 뭐 일화도 뭐 재미있는 일화도 있으셨다면서요? 뭐 얼마나 제가 이제, 얼마나 반대해요?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유지가 되니까 가끔 저희 집에 이제 대사관 대사관 직원들 총영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식사를 하는데 하루는 그 부총영사가 그 당시에는 부총영사가 중앙정보부 요원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당시 이제 한인회, 제가 토론토 한인회 부회장을 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우리 집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분이 농담으로 날 보고, 아유, 황 목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사 때인데 하도 제가 전도하고 다니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걸 듣더니 딱 삿대질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만큼 목회자 긴장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거를 싫어했어요.
근데 되셨네요. 되셨죠. 네. 그리고 오늘 또 녹화하는데도 같이 오시고 예, 예. 지금 지금은 뭐 그냥 예. 그렇죠. 함께 사역을 같이 그럼요. 하시죠. 예,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말씀 이루어지셨네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잘 나갈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옮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한국에 한번 오래간만에 나와서 오산리 기도원에 제가 갔었어요. 네. 한번 주님께 그냥 기도할 겸 가가지고 그 기도굴방에 들어갔다가 앉았는데 제가 보니까요 딱 기도하려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 네. 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3시간 동안 울다가만 나왔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저를 그런 부분에서 바보를 만들어버렸어. 우리도 안 받는다. 전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와서 섬겨라. 2년 됐는데 이 학생이 신학교를 3개를 세웠어요. 네. 대단하네.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하시고 또 유학에서도 그걸 배우시고 또 사업까지 하셨던 경영인이셨고 그것이 그 이후에 신학교를 운영하거나 경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신학교를 완전히 경영의 경자를 적용은 안 하면서 하고 있어요. 정반대로요. 네, 정반대로.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하지 뜻이시군요. 네, 네. 경영 이론은 다 포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예, 믿는 예, 신앙으로만 예, 예, 신학교를 세워놓으시고 네. 그런데 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단순하게 사는 것. 심플. 네, 단순. 심플하게. 네. 그 저희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주름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네. 핸드폰도 난 필요 없다. 예. 차도 필요 없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차를 안 살 수도 없는 게 아니 못 사는 게 아니고 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다 내 차야. 네. 빌려 타면 되는 거지. 빌려 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태워줘 여기까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생활을 여기서 지금 한 15년 하고 있는데 네. 세상에 이렇게 변할 수가. 그렇습니다. 예, 소유를 안 하니까. 네. 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험료 내야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아주 그래서 단순하게 사는 연습을. 근데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 같으면 얼마든지 단순하게 살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신학교를 경영한다든지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든지 이런 목표나 이제 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면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 네. 그런데 제가 전공이에요. 맞아요. 경험이기도 하시고요. 예. 네, 그런데, 주님께서요, 누가 보면 참 무식한 방법인데, 그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구나. 내 머리를 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주 무식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를 그런 부분에서 바보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모델이라든지 삶의 네. 멘토 뭐 본받고 싶어 했던 모델 뭐 이런 네. 분이 계셨어요? 있죠. 제가 이제 그
시카고의 복음주의, 시카고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네, 신학대원 제가 네. 나왔거든요. 네. 거기 제가 이제 PhD를 하면서 저희 그 멘토 선생님이 두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됐어요. 뭐냐? 이분들이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세속한데 있고 아, 그분들이 제 삶을 아,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때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테드 워드라고 그분 밑에서 PhD를 받아서 전 세계의 신학교에 학장하는 사람만 한 90명 가까이 되는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한국에 잠깐 이제 무슨 일로 나오게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스폰서 쓴 사람이 그분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한국에. 그 당시엔 김포공항인데 딱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를 딱 만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너 왜 비즈니스 클래스를 나한테 사줬냐 이거예요. 이코노미를 사지. 우리가 그런 거 타고 다녔냐? 이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예. 제 멘토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 예. 참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 차 안 가지고 15년 동안 지금 다른 사람들 차 다니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분의 그런 제자이신 목사님의 제자들도 또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강요하죠. 네. 네. 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저희들은 광고를 내는 그 학교가 아니거든요. 네. 광고를 전혀 안 하세요? 광고할 필요도 없죠. 주님께서 다 입에서 입으로 그냥 소문 듣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뭐 안수 집사님이나 뭐 그냥 평신도 집사나 이런 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 사람들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이름으로 하고 있죠. 네. 수지의 본부가 있는 거죠? 네. 그 지역 캠퍼스도 있나요? 지역에? 지역에 저희들이 동대문에 이제 캠퍼스가 있고요. 네팔 사람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 안산에 저희들이 있는데요. 안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고 주말이나 또는 주중에 반 시간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혼자 다 가르치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교수님들은 어떻게 되시죠? 교수님들은 저도 가르치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도 여러 명이 와서 가르치시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네. 중에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 장신이니 총신이니 또는 네, 또 네. 다른 또 톨친이 이런 데서 가르치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가르치는데 저희들은 학비를 안 받기 때문에 교수들도 저희들이 사례금을 안 줘요. 자원봉사로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오고 싶어하는 교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꼭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유를 대죠. 우리도 안 받는다. 전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와서 섬겨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이 와서 섬기실 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같은 민족이나 같은 동네 사람들이 살아도 문제가 많은데 하물며 28개국, 30개국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기숙사에 모여서 사는 건 어려움이 많을 어렵죠. 것 같아요. 어렵죠. 구체적으로 뭐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다투는 거.
그것이 심했거든요. 심했는데 어떤 때는 신학생도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아, 목사도 그럴 때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네. 그러니까 한 15년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요새 와서 한 5년 동안은요.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주님이 이제 안 보내세요. 그러니까 연습을 시켰어요. 우리한테. 지금 있는 우리 학생들은 참 보면 괜찮은 애들이에요. 예. 꼭 필요한 사람 뽑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쓸데없이 전에. 시간 돈 버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주님이 시키시는데 한 형제는 아프리카 형제인데 10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미 8군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학교를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3년 하고는 있는데 그 8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몇 년 전, 2년 전에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얘를 가르치길래 얘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네. 그 참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얘를 자기네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파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파송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줄 테니까 모든 경비는 너희들이 대라. 네, 그랬죠. 그래서 자기네가 되겠대요. 그래서 지금 파송해서 갔는데 2년 됐는데 이 학생이 신학교를 3개를 세웠어요. 와, 네. 대단하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역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뭐 간단하죠. 심플하십니다. 심플하군요. 저희들이 섬기는 이 학생들이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소위 우상 섬기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명예 따라다니지 말고 돈 따라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꿈이고 소원이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야 황 목사 나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도 기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잘 챙기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늘면서 혹시나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런 염려만 했죠. 우리가 정말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대로 품어내고 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우리 황 목사님 한 분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음을 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키우기 위하여 수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땀방울 흘리는데 저희들도 기도로 조금이라도 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세속화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 목회자는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길 때는 싹은 목자가 된다. 그러니까 돈 따르지 말고 명예 따르지 말고 유명세 따르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 심플. 단순. 심플하게. 그 저희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주름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